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 그래도 이렇게 춤법을 했나?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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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네, 갑자기 노래 다 끝나고, 네. 밖에 계신 분들도 신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또 앉아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하원 TV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나는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도 트위스트 좀 추셨나요? 트위스트 추셨어요? 트위스트 너무 좋아요. 사랑의 트위스트 좋았어요. 사랑의 트위스트 성대모사 해봤어요. 상하이 상하이. 성대모사요? 어떤 거 하신 거죠? 권영진님도 최고 최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 100점 만점입니다. 감사해요. 세상에 안동 MBC. 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안동 MBC에 다녀왔어요. 안동 MBC. 유튜브 안동 MBC 뮤직 채널이고요. 화끈한 트로트라고 신동 선배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시죠. 박미영 선배님과 함께 우리 미영 언니와 재밌게 아주 화끈하게 놀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을 좀 흘렸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인이랑 전화통화하는, 전화 인터뷰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저랑 친한, 저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는, 동생인데, 그 동생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저는 되게 재밌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응원하고, 하원이 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그게 방송에는 못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뭐 속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전해지면서 울컥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방송을 보시고 너무 오바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근데 그게 어떻게 오바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울컥해서 눈물 나와서 조금 더 어떡하니까. 그런 거죠. 결론은 이제 아버지는, 오바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오바한 게 아니고요. 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초심을 잃으면 되나, 그러면 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게 됐고요. 또 우리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이 다 잊지 못하죠. 하원이 방송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네, 말입니다. 쯔쯔리님도 방송 보셨어요. 우는 모습 보고. 맞아요, 맞아요. 땀하고 눈물하고 얼굴 범벅대는데 그 더웠어요. 더웠어요. 거기가 학교였는데 조명도 많고 또 교복을 입었었는데 교복이 땀 배출이 안 되는 옷이어가지고 많이 더웠습니다. 마음이 아직도 여린 하원이야. 맞아요. 제가 나이가 앞뒤 3이 됐지만 마음속으로는 17살이거든요. 18살, 17살 뭐 그렇습니다. 철들지 않을 거예요. 철들지 않을 거야. 아, 원래 코스튬 들었어요. 코디가 귀여웠어요. 그게 컨셉이었어요. 학교. 학교. 사랑의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학교 분명히 해야 돼. 아, 그런 거요? 아, 그래요? 아, 센스 없었네. 센스 없어. 방송은 어느 정도의 쇼맨십이 필요해요. 자괴감 갖지 마세요. 도중에 아니어도 자괴감은 갖지 않았습니다. 자괴감은 갖지 않았어요. 네, 맞는 말이시죠. 네. 류아님도 오셔갖고 삼행시 보내주셨구나. 삼행시가 되게 유행인가봐요. 되게 이제 가수분들이 나오면 팬분들께서 너무 정성스럽게 삼행시를 써서 올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저한테는 부작용. 그 삼행시를 자꾸 시킨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말한 김에 누구는 거 삼행시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못하겠거든요. 머리가 안 굴러가. 빨리빨리 빨리 안 굴러가.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걸까요? 근데 그런 거는 센스예요. 사실 그런 건 센스여가지고. 나는 센스도 없고. 아니 그래도 센스가 없어도 또 하원이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쵸? 어느 순간에 또 순발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청춘의 방황시기. 아, 91년도에 여러분님은 방황하는 시기였나요? 제가
제가 그 당시에 응애응애 애기로 태어났을 때 당황의 시기였나요?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아 그냥 말 안 할게요. 그냥 말 안 할게요.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어 도둑님 다 들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가수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노래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심지어 가수가 아니신 분이고 노래를 사랑하시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노래를 듣거나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해 하는데 직업을 가수로 가지고 있는 가수가 직업을 사랑하는 행복해요. 기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말해요, 말해요. 아니요, 말 안 해요. 왜냐면 괜히 또 얘기했다가 좋지 않을 수 있어. 아, 네, 여러분. 지금 뭔가 속이 드네요. 끝나고 충격할 가게요. 어, 네, 휴가님, 저 울 때 유배원님도 웃었어요. 착해, 착해. 정말 안 착한 사람이었다. 착해, 착해. 저는요, 맞아요. 네, 저는 원래 체질이 건강해요. 허약하거나 약하지 않아요. 되게 체력도 세고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도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말랐었거든요. 먹는 거에 별로 욕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막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를 사회체육과를 가기 위해서 처음 입시를 좀 했었거든요. 고3, 6월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바짝 그때 이제 체력이 많이 늘어 막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힘들게 운동을 했어요. 그 7일을 봐야 되니까 아침 9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침 9시에 10시 아침 9시나 10시쯤에 이제 학원으로 가요. 그리고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계속 운동하고 밤이 돼야 끝나요. 한 8시에 끝났나? 10시에 끝났나? 그런 다음에 또 그 학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 독서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수능이 보고 나서인가? 아,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 아, 수능을 보기 전에 운동이 끝나면 독서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막 실기에 그거를 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막 열몇 시간 동안 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노래 이제 다음 노래하고 또 소통하도록 할게요. 다음 노래는 내가 뭘 준비했냐면 이것도 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진짜 유명한 곡이에요. 거두경 소개님의 당돌한 여자. 당돌한 여자 다 아시죠? 당돌한 여자? 당돌한 여자. 당돌한 여자, 당당당당. 당돌한 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오케이?